왜 이래 점을 보러 다녀요? 제가 보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러니까는 왜 이래 보러 다니는데? 뭐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러 다니다가 이제 또 밑으로 내려오네. 저도 한 번 정도 혼자 보러 갔었어요. 네. 관심 좀 있어요? 좀 예. 있어요. 네. 집안에 분명한 건 기운은 있어요. 이러한 기운들. 그리고 옥수 네. 관심들이 많아. 막 뒤져보고 찾아보고 관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랑 어머니가 관심이 좀 있어요. 할 것도 아니면서.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할 것도 네. 아니면서 어? 할 것도 아니면서 들다보고 관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힘들어요 요즘에. 네, 좀 고민이 좀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네. 직장, 여자. 여자는 여자 지금 없어요?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오래 안 됐어요. 오래 됐어요. 맞죠. 그럼 결혼할 거 아니에요. 해야죠. 될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 여자 두 개가 사실은 보이고 직장하고 네. 여자 사실은 집에 부모님하고 관계 있잖아. 엄마, 네. 엄마하고도 사실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힘이 든다. 조금 내려놔도 되는데. 좀 그렇죠. 네. 직장은 안정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네. 약간 흔들린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지금 직장이요? 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었는데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부서 이동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계약직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이에요. 사장, 사무실? 네. 사장이랑 저랑 둘이서 일하고. 둘이서 일하는 거. 그러면은 어디 밖으로 많이 나가? 아니면 사무실에만 있어요? 사무실에만 있죠. 저는. 사무실에만? 네. 일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직장은 이제 한 1년 다 돼가요. 1년? 네. 괜찮았는데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없어지는 것 같진 않는데 이게 사장님하고 트러블은 없나? 제가 사장님을 별로 안 좋아하죠. 직원 입장에서. 둘이서 일하는데 네.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뭔가 스타일이나 성격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게 안정적이었는데 뭐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둘이서 일어나는 충이 있을 것이고 내가 앉은 자리가 불편하니까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막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만둘까? 다른 데 가볼까도 생각을 했다가 네. 그냥 뭐 그래도 뭐 요즘 시대에 그냥 있는 요즘 이 시국에 네. 여기라도 있는 게 안 낫겠나 하고 그렇게 또 마음을 또 먹었다가 그랬다가 또 돌아보면은 또 바닥질이 확 올라왔다가 계속 그러거든. 근데 옮긴다는 얘기 나온다. 제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만두세요는 아니야. 저쪽에서 그만두세요는 아닌데 둘이 충은 사실은 분명히 일어나는 거. 왜냐면 저쪽에서는 잡아야 되는 입장이라거든. 저쪽에서는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이 너무 내가 마음이 막 계속 막 들쑥날쑥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차고 나온다 해. 근데 이거를 본인도 욱하는 게 있어요. 네. 성질이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본단 말이야. 손해도 많이 보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춰야 돼.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내가 처음에 딱 왜 했을 때 나오면 안 돼. 그럼 분명히 손해나거든. 손해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조금 참고 네. 우럭 했을 때 진짜 속으로 참을인자를 새겨가면서 일단 한번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더 참아야 된다는 얘기다. 참을인자 새겨가면서 알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고 사실은 조금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대. 제가요? 응. 그러면
그러니까 좀더큰 직장으로. 그러니까는 봐봐. 사장하고 둘이 일해요. 너무 작은 물 알겠나? 그렇죠. 어? 너무 작죠. 샘물 알겠나? 샘물 맞지? 그러면 네. 내가 볼 때는 할머니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네. 바다처럼 진짜 콱 이건 아니지만 샘물이나 우물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강정도 된다는 얘긴데 네. 그러면 진짜 어느 정도 기운. 되는 곳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눈을 조금 높여요. 본인이 그렇게 안 높인다 하거든. 네. 맞아요. 웬 줄 아나? 편한 거 찾는다, 아이가. 그쵸. 맞는 거 같아요. 맞잖아. 네. 근데 너무 편한 것만 또 찾으면 안 돼요. 사업은 어떨까요? 미안한데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 운이. 아, 그래요? 하기는 할 거거든. 네. 하긴 할 건데 사업이 우리가 운이 때가 있고 시가 있어. 그게 들어올 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 4, 5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나 많이요? 당장 하고 싶어요? 네. 당장 안 돼요. 왜냐하면 손해가 난다. 사업은 내 돈 들여서 하는 거거든. 네. 돈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 건데 손해가 나고. 여자친구하고 몇 년 사귀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3년을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한 2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지 이제 한 6개월? 6개월. 6, 7개월 됐네요. 7개월 정도 됐네. 나 여자친구 나이 몇 살인데? 29. 개띠. 결혼 20. 얘기는 오고 가나? 둘이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하죠. 아니 이제 이 나이쯤 되고 이 정도 이제 연애를 하고 하면 해야지요. 네. 어째. 근데 진짜 결혼이라는 건 일륜지 대사리. 그리고 집에 사람이 누구 하나가 들어와도 진짜 잘 들어와야 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도가 바뀌거든. 바뀌는데 연애할 때 하고 결혼했을 때는 천지 차이야. 이해했죠? 무슨 네. 말인지. 아직까지 기운은 크게는 안 좋다. 둘이요. 근데 뭐 연애하는데 헤어진다 이런 거는 없어. 없는데 조금 더 봐봐. 시간이 지나야 되네. 조금만 더 봐봐. 왜냐하면 씀씀이도 크대. 지금은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센터를 하나 차려가지고. 씀씀이도 크고 이게 성향 자체도 둘이가 조금 바뀌어 있어. 억수로 대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꺾이겠죠 귀가.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빠의 거 보고 있잖아. 네. 그러면 오빠의 조상이 나한테 왕래를 하시거든. 그럼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안 나온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편해. 왜 편한 줄 아나? 왜요? 내 맘대로 쭈물릴 수 있거든. 맞나 아이가? 그쵸. 제가 좀 많이 맞춰주는 편이긴 하죠. 많이가 거의 다 맞춰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절이 되어야 되고 결혼해가지고 평소 이렇게 잘 수... 엄마 봐봐라. 속 안 뒤집어지겠어요. 사실은 엄마는 아들만 보거든. 네. 아들 잘 되기를 봐야 되고. 맞지? 그러니까 네. 가슴 아프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뭐 당장 연애하는데 헤어진다 이거는 아니야. 아닌데 결혼까지는 조금 신중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켜봐봐봐. 시간이 지나오면 뭐 또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쪽이 커지면.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돼. 아... 우리가 레벨을 맞춰라 한다 아이가. 네. 여자친구는 본인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 근데 본인보다 높아. 맞아. 본인보다 높다.
그러니까 여자 큰 소리 치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올라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맞춰지겠지. 얘는 괜찮다. 괜찮은데 무언가 둘이 합이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근데 사실은 좋고 사랑하고 하는데 속이 터지는 분도 많아. 참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씩 고개가 숙여지고 귀가 꺾이고 이게 있다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젊잖아요. 나이가. 네.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게 많아.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막 점 이거 본다고 막 들떠보고 하지만 안 해도 된다. 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어 있어. 직종을 아예 바꾸고 싶은데. 직종이 바뀐다. 바뀐대요. 바뀐다. 그러니까 큰 데로 가야 돼. 아예 그냥 조금 시야를 넓혀서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오래기는 한데.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참고 참을 인자 새겨가지고 한 번에 탁 튀어나가면 안 돼. 근데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그리고 올해가 또 중요해요. 본인한테도. 중요한 해기 때문에. 네. 이제 30대 이제 계속 이제 가고 있잖아. 네. 있으니까. 올해를 잘 넘겨야 내년이 좋다. 근데 사실은 그 누구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그 누구들 말고도 진짜로 그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본인이에요. 어렵네. 그러니까 결혼 생각은 당분간 좀 왜 조금 늦게 가야 되는 것도 있거든. 아 그래요? 한 몇 살쯤 대략? 35. 많이 늦네. 얼마 안 남았다. 하여튼 하루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해갖고 뭐 할 건데?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동거는 안 하고 싶고. 그냥 그거지. 잡혀서 살 것 같으면 해라 그냥. 아 그건 또 아닌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감사합니다.